이 한마디면은 아, 찍소리를 못 하겠죠. 그리고 내 생일인 걸 어떻게 알고 다 왔어. 우리 저기 윤재식 기자 이리로 와요. 윤재식 기자 소개 좀 해요. 노래를 하나 하는 아니, 목사님 이리 오세요. 목사님도 오셨어요? 노래를 먼저 해야지. 윤정렬이 오라고 해서 노래 부르라고 합시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세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리 목사님도 이리 오십시오. 아, 이리 오세요. 아니, 최 목사님. 윤석열이 빨리 불러. 노래 잘 오더만. 노래 좀 하라고. 아, 그런데 오늘 최 목사님, 박 목사님, 서울의 소리가 이제 교회 기분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사악한 목사님들도 했는데 다음 주에 사악한 목사 할 때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이 기도.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무슨 주여 한반도 평화를 좀 지켜 주옵소서. 생일 축복 기도 좀 하셔야지. 축복 기도 한번 해주세요. 노래 한번 부시죠. 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심 백원종 선생님 72회 생신을 맞았습니다. 건강과 장수와 젊음을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통일이 되는데 큰 기여를 올 한 해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울의 소리 모든 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네, 이제 우리 노래.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진경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예, 오늘 컷. 아니 잠깐만,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서울에서가 내일 지금 우리가 갈망한다고 할까? 예, 꼭 우리가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게 한반도 평화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짓을 해도 좋은데 전쟁은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윤석열이가 경제를 말아먹고 별짓을 다 해도 전쟁이라도 안 하면 좋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최재형 목사님과 이제 천공 이런 폭로들이 그 천공이 2020년도에 통일 뭐 저기 된다 하는 것들이 전쟁을 통한 통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걸 사전에 방지를 하는 효과가 크다. 당장 추재영 목사님이 김건희를 구속 못 시키고 윤석열을 보라는지 못해도 이 효과는 크다. 또 하나, 김건희가 그동안 해왔던 뇌물을 상습적으로 봤던 것, 또 국정농단 인사청탁을 했던 것이 이번에 이 폭로로 인해서 좀 자제할 거 아니냐. 그래서 미연에 예방주사가 제일 좋듯이 미연에 대한민국의 어떤 불행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보는데 박성 목사님.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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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송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한 말씀 하고 방송. 아, 제가 한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 중이니까 다 됐어 이제. 만수무강 무병장수 이완하고. 예. 서울의 소리요. 올 한해도 힘차게 투쟁의 일선에서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옳죠. 서울 소리 맞네.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제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뭐 한 15분 되고 또 밖으로 나가는 분
또 그 논설위원이라든지 해서 거의 한 30여 분 돼요. 네. 여기 내근하고 유근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예, 서울의 소리가 아무튼, 예, 제가 72위 생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저는 그걸 박수 기원합니다. 예. 예, 우리 저기, 예, 오늘 국회에서 열심히, 예, 하는 윤재식 기자, 저분도 저기 영국 유학도 갔다 오시면 서울의 소리는 잘 읽을 수만 있어요. 얼굴이 알려주면 지금 탐사보도팀이나 현장팀이나, 예, 서울의 소리 인터넷 신문팀은, 네, 예, 참석을 안 했고, 예, 우리 최재형 목사님,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저랑, 예,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전쟁을 막아야 돼. 예. 예, 여러분, 예, 우리 서울의 소리 임직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또 과도한 업무, 또 박봉의,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서울의 소리에서 근무하는 게, 예, 잘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죽을 때 죽기 전에 내가 과연 그때, 아, 그 당시에 제일 보람된 일을 했다, 이렇게 죽으면서, 예, 웃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악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가까이서 서울의 소리 대표님과 직원들을 뵙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조건입니다. 박봉!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시간. 어마어마한 근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파울러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것이 우리 초신님의 생일 선물이 아닐까, 저는 우리 저기 생각합니다. 정대태 기장님도 축하해, 제 생일 축하 연설 한번 하셔야죠. 한번 오랫동안 지금 219번째 오늘 휴가, 예, 방송인데, 예, 같이 방송하는 동지로서 한 말씀 해주십니다. 우리 저 윤석열 응징 5년차 219회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초신 백은종 대표님의 72회 생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축복으로 여기면서, 우리 모두 일심동체화돼서,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일이 금년 내 성취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예, 자, 예, 고맙습니다. 무병장수 하십시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